안녕하세요. 유닉티브의 1분 말씀입니다.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안과 행복을 잃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 괴로움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내어버린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괴로움을 요구하고 평안이나 행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.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. 그 사람을 감싸시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.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일만큼 부조리한 것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부조리의 책임을 주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.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. 아멘.